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실전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사주 분석 주인공은 58세 된 여성인데요. 이분이 최근 10년간 사연이 많습니다. 이분이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을 하셨고요. 엘리트 전문직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서 남들이 따기 어려운 자격증을 따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셨다고 볼 수 있고요. 결혼 후에는 남편이 사업을 성공했고 또 3남매의 어머니로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큰아들이 학교에서 왕따 사건 이후 자퇴를 했고요. 이때 마음의 병이 심해서 대학 진학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규모의 남편 사업도 부도가 났고 경제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직접 가게를 챙기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수하던 셋째 아들은 게임에 빠져서 공부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또 최근에 큰아들은 자살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셨는데 최근 10년간의 운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주가 어떤지 궁금하다고 지인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민년 갑진월 개사일 경신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돌,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돌, 수기운이 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주를 딱 봤을 때에는 우선 오행의 구성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화, 토, 금, 수 오행이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행이라는 것은 각각 상징하는 게 다 따로 있고 전부 다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목화토금수 오행이 골고루 들어간 사주다 그랬을 때에는 아 일단 이 사람의 사주가 수준이 좀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목화토금수 오행이 한두 개씩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행이 골고루 들어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출 건 다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오행만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육친의 복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이런 복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행이 이렇게 균형되어 있으니까 부모 복이라든가 자식 복이라든가 배우자 복이라든가 괜찮다고 봐야죠. 그런데 기본적인 구성이 이렇게 깔려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갈 때에는 이 사주의 충국이나 사명살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의 흐름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선 지지의 구성을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분은 사명살을 깔고 있어요. 신금이 있고 사화가 있고 인목이 있습니다. 인신사 사명살이 지지에 깔려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 이 셋 중에 두 개만 있죠. 예를 들어서 신금하고 사화만 사주에 있어요. 그러면 대운이나 일년에서 인목이 들어올 때 그때만 사명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때요? 지지의 사명살이 전부 다 깔려 있습니다. 사주 원국의 사명살이 이렇게 깔려 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겠어요? 인생에 굴곡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사주는 굴곡이 강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지의 사명살이 깔려있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주의 구성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주팔자만 보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반도 해석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사주팔자보다 영향력이 더 큰 게 10년대운 1년운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오행의 구성에 있어서는 한두 개씩 다 있으니까 가축권 다 갖췄는데 일단은 인목하고 신금하고 사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신금이 인성운이고요. 사화가 재성운이고요. 인목이 식신상관운이에요. 그러면 인목은 뭐예요? 자식운을 나타내죠. 재성운은 뭐예요? 돈을 나타내죠. 그리고 배우자궁에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남편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금이 인성운인데 인성운이라는 것은 이제 어머니를 나타내고 그리고 생각하는 사고계를 나타내니까 마음의 안정 뭐 이런 것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시주에 있으니까 자리로 봤을 때 어때요? 자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삼형살이라는 건 있잖아요. 이 세 개가 모두 깨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저 지장간을 한번 보세요. 지장간이 있으면 신금 안에 임수가 있죠. 사화 안에 병화가 있습니다. 병임충이 되죠. 임목 안에 뭐가 있죠? 간목하고 병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화하고 신금하고 병임충이 되죠. 그리고 여기 간목하고 경금하고 갑경충이 됩니다. 이 세 개가 전부 다 서로 충을 하면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명리학에서는 이 삼형살이라는 것을 가장 안 좋게 보고 있고요. 삼형살의 종류에는 인신사 삼형살과 축술미 삼형살이 있는데 강도면에서는 인신사 삼형살이 더 셉니다. 축술미 삼형살은 최소한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인신사 삼형살 같은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흘러가는 대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운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최근 10년간의 운이 굴곡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는 이제 계묘대운, 이민대운, 신축대운, 경자대운 이런 식으로 쭉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47세서부터 56세까지 최근 10년간이니까 이 기해대운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무술대운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해대운하고 무술대운에 굴곡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기해대운을 한번 보세요. 이 기해대운이 지지, 해수가 있으니까 지지가 사해충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 지지충이 되는 건 안 좋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지지충이 되니까 안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지충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임목하고 신금이 있죠. 사화가 있어요. 해수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죠? 인신사에 사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인신사에는 역마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신사를 보통 삼형살이라고 했는데 해수가 들어와서 네 개가 전부 완성이 될 때 이것을 사형살이라고 하고 가장 무서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운에서 47세 기해대운의 인신사의 사형살이 형성이 된 거예요. 작년부터 무술대운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무술이라는 대운을 잘 보세요. 위아래로 토기운이 들어오죠. 그럼 토기운이 여기에서 뭐예요? 관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관이라는 건 있잖아요. 속성 자체가 나를 극하는 거예요. 일간인 수기운을 토기운이 토국수로 극합니다. 그러면 내가 극을 받는다는 얘기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볼 수 있고 일단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라든가 극심한 스트레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는 무슨 병이 생긴다 혹은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관이라는 게 한 개 정도는 괜찮아요. 한두 개 정도는. 그런데 이 대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위아래로 다 관살만 들어오죠. 그러면서 술토가 들어가면서 사술 원진살이 형성이 됩니다. 이 무술대운을 어떻게 봐야겠어요? 안 좋게 봐야죠. 관살이 워낙 강하게 들어오는 데다가 지금 원진살까지 형성이 되니까 좋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년운을 한번 보자고요. 1년운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아들이 자살하고 그러면서 남편도 이제 경제적 위기에 빠지고 또 공부 잘하던 셋째 아들은 또 게임에 빠져서 헤매고 있고 막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58세 기해년이 작년 무술년이 어때요? 작년 무술년이. 똑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술대운의 무술년이에요. 관살이 워낙 강하게 들어왔죠. 그러면서 원진살이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인신사의 사형살입니다. 대운이 최악인데다가 1년운도 가장 안 좋은 이 원진살과 사형살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안 좋은 운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더 정확한 분석은 남편의 사주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망한 아들이라든가 다른 가족의 사주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만은 일단은 이 여자분의 사주를 봤을 때 사주 왕국에 삼형살이 깔려있고 흘러가는 대운이 47세 기해대운의 사형살, 57세 무술대운의 사술원진 그리고 관살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서 1년운까지 또 이런 운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운은 어떻겠어요? 일단 이 무술대운이 시작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기해년까지는 최악이라고 봐야 되고 경자년, 신축년, 이민년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점점 나아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분이 큰 슬픔을 당했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제 마음을 좀 추스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월운을 봤을 때에는요. 지금 현재가 임신월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이 계유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월운이라는 것은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을 때 이 지지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왜 안 변해요? 이 지지는. 각각의 절기를 상징하니까. 이 지지가. 그런데 10월달이 갑술월이고 11월달이 을해월이죠. 그러니까 10월달에는 황상 술토만 들어오고 11월달에는 황상 해수만 들어와요. 따라서 이분은 10월달에는 사술원지, 11월달에는 인신사의 사형살 이렇게 되니까 10월달하고 11월달은 1년 중에서 가장 안 좋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10월하고 11월달이 됐을 때 사람이 좀 긴장하는 맛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8월 8일부터 임신월이 시작이 되는데 올해 1년운이 안 좋은 데다가 10월 11월에 월운이 안 좋으니까 이때에도 여러 가지로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심리적으로 지금 상당히 힘들 시기니까 이제 친구분들이 지인들이 방문해 갖고 좀 위로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사주는요 오행이 균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지지의 삼형살을 다 깔고 있다는 거 이 점이 이분에게 큰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행이 균형된 사주는 안 좋은 운이 들어와도 지지충이라든가 뭐 삼형살이라든가 이런 안 좋은 운이 들어와도 그 강도가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지지의 삼형살을 깔고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큰 작용을 하면서 대운이 안 좋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규호의 실전사주 분석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